오는 20일부터 세계가 주목하는 피파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제1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안전할까요? 다른 곳에서 테러도 많이 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방들 보면은 혼자 놓여진 가방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있는데 우선은 한국은 이제 총기 같은 게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국 공항에 올 때는 더 마음이 편하죠. 인천공항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해마다 테러 물품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여행자가 직접 유사 총기를 몰래 갖고 들어오거나 국제 우편으로 총기 개조가 가능한 장난감이나 일부 부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자들께서 장난감 총, 전기 충격기, 조준경 등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사회 안전 위의 물품으로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불허되고 있습니다. 테러 물품 반입 금지. 국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관세청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 대응팀을 확대하고 재편성했습니다. 테러 물품 차단하자. 차단하자. 관세 국경 지키자. 지키자. 국민 안전 보호하자. 보호하자. 평소에는 수집 통관, 공항망 감시 등 일상 업무를 하면서 테러 정보 수집 분석하고 유사시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테러 물품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이라면 단 하나라도 고성능 엑스레이 판독기를 그냥 지나칠 순 없다. 품목 확인은 필수 코스. 어떤 물건일지 아무도 모르기에 세관 직원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테러 물품 반입이 늘어나는 만큼 2중 3중 검사로 만전을 기하는데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법. 의심스러운 물품은 직접 열어보기도 하죠. 최근 해외 직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총기 및 총기 부분품 등 사회 안전 위의 물품의 국내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응 훈련 현장. 고도로 훈련된 탐지견이 폭발물 냄새를 맡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24시간 테러 대응팀이 바로 가동되고 이온 스캐너를 이용해 여행 가방을 정밀 검색하는데 폭발물 의심 물체로 확인되자 폭발물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폭 담요를 설치합니다. 방폭 담요로 덮인 폭발물은 폭발물 처리팀 EOD가 즉시 출동해 휴대용 엑스레이를 통해 판독하고 원격 이동봉을 이용해 안전하게 폭탄 바구니에 옮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화면을 보던 세관 직원. 폭발물에서 총기 영상 확인됩니다. 총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총을 적발했을 때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테러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관세청은 테러 대응팀의 모의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